인더핸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경기 후반 전설과 여수거북선의 대결. 1국 장고대국과 2국 속기대국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백지 선수와 셰이민 선수의 대결도 전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역시 장고대국인 만큼 각자 제한 시간이 1시간이죠. 좀 더 여유 있게 초반 포석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진행이 네. 됐는데요. 우측에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금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 포석 수순으로 봐서는 셰이민 선수가 우세합니다. 확실히 그 가르고 나온 수가 좀 통렬했을까요? 그렇죠. 이곳에 이제 상대에게 돌파를 허용한 것이 백지 선수로서는 좀 빛에 빠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수순에서도 지금 이곳에 한 점을 셰이민 선수가 제압을 하면서 두 칸 벌려져 있던 백돌마저도 중앙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과 두텀 흐름 면에서 모두 셰이민 선수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김다영 선수는 그냥 여기를 한 칸을 띄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간혹 나오는 이 백의 반발수가 좀 두려웠다는 뜻으로밖에 풀이가 안 되고요. 치받고 끊는 수였죠. 그냥 한 칸 띄니까 이곳을 어깨 짚으면서 서로 나왔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김윤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도 전투가 한번 붙고 끝나고 나니까 판이 확 좋아졌죠. 거의 끝내기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요. 한번 확정가를 세워보겠습니다. 이곳이 이쪽 세 칸 사이가 아직 완벽한 집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20집 정도 봐주겠습니다. 네. 이곳이 3집, 23, 24, 25, 26, 27, 28, 지금 100도 하나 따냈죠. 29, 30, 34, 마흔, 쉰, 흑집은 50집이 조금 두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은 16, 20, 22, 30, 35, 41집. 네, 백은 41집 정도. 확정가는 흑이 좀 앞서네요. 네, 지금 50대 41인가요? 네. 대신에 약간의 열붐이라면 이곳에 눈목자 사이가 조금 얇습니다. 네, 이 바둑은 지금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백의 두텀을 잘 활용해야겠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원래 좀 더 김다영 선수가 좋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흑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수가 있다면 이 붙이는 교환이죠. 이 붙이는 교환을 했을 때는 분명 위쪽에서 붙여갈 생각이었을 텐데 결국은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환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 훨씬 나았죠. 왜냐하면 지금 저 교환이 되어 있고 백이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원래는 거의 선수로 들었던 이곳 붙이는 수가 지금 후수입니다. 네. 끝내기 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던 거겠죠? 네. 상대 반발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두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안 되네 싶어서 지금 노선을 바꾼 거죠. 속기대국에서 흔히 벌어지는 실수인데 김다영 선수가 초반 포석부터 상변 싸움까지는 잘 처리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노련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1국 장고대국 보면 흑이 좀 자연스럽게 가르고 나오는 형태가 나왔어요. 네. 이곳을 날짜로 두고 한 칸 뛰어나온 상황인데요.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가르고 나간다면 양쪽의 백을 모두 공격을 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흑이 중앙 쪽으로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이 집의 형태를 비교해봐도 백은 좌상 하나인데 흑은 우상도 있고 또 우하에서 우변에 걸친 흑집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셰이민 선수의 포석 출발이 좋습니다.
아낌없이 교환을 하고 중앙으로 나올 생각일지. 네. 아, 호구쳐서 두텁게 나오네요. 지금 미리 하나 들여다본 수의 의미는 이곳을 흙이 호구칠 생각이라면 여기는 항상 백의 권리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이 되고 나서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뭐 최소한 이렇게 이어서 받아주진 않겠죠. 효율적으로 지키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호구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수순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김유영 선수. 지금 김다영 선수가 두텁게 지켜두니까 자신의 돌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지켜두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변은 백이 한 칸을 띄었고요. 네. 김다영 선수가 김유영 선수의 바둑은 30초 그래도 아직까지는 흙이 조금 좋지 않은가 싶은 그러면서도 좀 미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과연 이 전투에서는 호각지세였는데 끝내기를 누가 더 잘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여자 바둑계는 워낙 이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1, 2년 전에 제가 박영훈 구단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박영훈 네. 구단이 생각하는 여자 기사들의 가장 큰 약점. 그 당시에 박영훈 구단이 꼽은 약점은 이 감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포석을 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감각적인 부분과 끝내기 계산력이었습니다. 네. 많이 이제 발전하긴 네. 했지만 사실 여기서 더 발전을 해서 남자 이 상위권 기사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기 위해선 그 두 부분 분명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끝내기 부분이 가장 난해하고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또 그걸 잘 해내는 기사들은 뭐 탑 기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제 남자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탑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끝내기는 필수 전공 네. 과목이거든요. 끝내기가 약하고서는 워낙 뒤가 불안해서 언제고 판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를 중시합니다. 지금까지는 백지 선수도 계속 당하고 있다가 지금 역습을 한번 가하고요. 네. 두 판 모두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한 칸 뛰니까 두 칸 사이도 은근히 좀 뭐랄까요. 백도 불안하죠.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쪽은 불안하긴 한데 김윤영 선수가 이제 반대쪽에서 지키면서 일단 당장은 안정을 꾀하고는 있습니다. 이 약간 불안한 점은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저 치면 이렇게 우직근 끊어서 여기를 늘어봤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기면 아무래도 백돌이 좀 불안합니다. 김윤영 선수는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안쪽에서 타기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 여기서 엿보이는데요. 물론 이곳에 아무런 뒷맛이 없다면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이곳이 훨씬 효율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그냥 중앙에 이 두 칸 사이가 어떻게 처리될지 그 부분이 김윤영 선수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 불안 요소를 감수하면서 그쪽을 막은 거니까요. 네. 또 그쪽에서 포인트를 얻어야겠네요. 붙일 때 백이 안전하게 연결을 꾀한다면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아무래도 좀 백이 당하는 거죠. 당장이야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내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면 이것은 백이 집으로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집 차이로는 뭐 서로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끝내기에서는 저런 것도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네. 좌상기를 네. 계속 괴롭히고 여섯, 있습니다. 여섯. 아, 좌상기 형태 조금 괴롭네요. 지금 여기를 호구 쳤을 때 이곳을 네. 두었죠. 젖히면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을 이으면 이렇게 살면 안전하지만 여기 내려서는 것까지 다음에 한 칸 뛰는 것을 봐서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좀 아프고요. 웬만한 상황이라면 백이 이렇게 단수치고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흑이 팻값만 많다면 여기를 굴복시키고 또 여기를 굴복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까지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아, 정말 괴롭네요. 네, 백 입장에서는 집으로 상당히 당한 결과입니다. 바로 주궁에 가나요? 네, 거기서 바로 건드릴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곳을 제외하면 지금 집으로 큰 자리는 이곳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백이 두면은 선수죠? 끝내기에선 거의 선수라고 네. 봐야죠. 지금까지는 김윤영 선수도 뭐 둘 찬스가 없어서 두지 못했을 뿐 이제는 끝내기 단계이기 때문에 호시탐탐 저고 선수 교환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곳은 상황에 따라서 백이 붙여서 끝내기까지 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아, 느껴지네요. 입구자가 아니라요? 네, 이곳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뒤로 받아준다면 어차피 늘어도 다음에 치 받아서 순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럼에도 흑이 받아야 한다면 백은 이 자세보단 더 나은 거죠. 아, 역시 이곳 두네요.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백이 붙였을 때 흑이 반발을 하면 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호구를 칩니다. 틀어 막아야죠. 그때 이곳을 주면 여기도 아니올 수 없네요. 네, 아니올 수 없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쉽게 수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역선수 끝내기를 한 거네요.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저곳에 손이 돌아와서 약간 흑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뭐 처리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아까 세워보았다시피 이제 집으로 뭐 큰 차이도 아니고요. 많은 기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뭐 중앙술기나 뭐 이런 전투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수율기보다 훨씬 좀 어렵죠. 중반전에 전투가 펼쳐졌을 때 그때 수율기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쉽게 수를 좀 볼 수 있는 자리도 많고 예를 들어 단수 치면 이어야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쉬운 그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중반 전투보다는 이 끝내기가 좀 더 세밀한 부분 그러니까 반의 반집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전투에서 하는 수율기는 끊기거나 자신의 도를 살리거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끝내기에서는 정말 손해를 안 보려고 세밀한 것까지 계산을 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장 끝내기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요. 그냥 이곳을 두는 것이 몇 집이고 이곳을 두는 것은 몇 집이고 그 전에 뭐 이곳을 내려서서 교환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내리면, 곳을 먼저 네. 들지. 상대가 다른 곳을 두진 않을지. 네.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뭐 아마추어 분들뿐만이 아니라 프로들도 사실은 전투에 비해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뭐 알파고가 가장 재밌어하지 않을까요? 네. 재미를 느낀다면 뭐 상대를 괴롭히는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물어본 걸까요? 네, 지금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인데 당장 그곳을 교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뚜렷한 수가 바로 보이진 않았었는데요. 지금 초에 쫓기기도 했고 교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두 칸 사이를 좀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김다영 선수가 바로 이곳을 노리는 것은 백이 반대쪽에서 살았을 때 집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여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예요. 네. 그런데도 이곳을 받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우직근 이런 식으로 끊어가도 백돌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제 와서는 정말 지켜야겠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김유영 선수가 지키긴 지키되 최대한 집으로 득을 보면서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이었다는 것은 받을 때 치받아서 이 북구자를 선수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그렇죠. 이곳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 원래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네. 여기를 둬도 하나 끊어두고 손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한 점을 살리면서 집으로 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두 칸 사이를 끊어온다면 방금 전 상황보다 아무래도 안정이 풍부하죠. 한 술 더 떴어 여기까지 이었습니까? 이건 네 선수가 되죠. 선수는 되는데 잡히지만 않는다면 다음 여기 붙이는 수가 있어서 집으로 엄청나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켜두네요. 그러자 지켰네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 붙인 수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상대의 굴복을 다 받아냈고 이렇게 끝내기까지 가니까요. 그리고 백이 버텼다 뿐이지 뭐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형태는 불안합니다. 지금 두어지는 수들은 이제 김윤영 선수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곳을 한 점을 잇고 재차 호구간이 이곳으로 있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간 이 상대를 긁는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버틴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김윤영 선수가 지금 바둑을 비세라고 판단한다는 것이 바둑판 위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 칸 띈 수도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붙이는 것이 백으로서는 참 아픈 자리였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 뭐 여기를 두거나 혹은 이쪽으로 밀거나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단번에 수가 나죠. 백돌이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끊고 있는다면 지금 백은 세 수고 흑은 네 수라서 잡혔습니다. 수가 부족하네요. 하지만 이수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한 칸 띄면서 그러니까 집으로 득을 보면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수는 좋은 선택으로 보여지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김다영 선수가 프로 입단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 선배들의 매서운 맛을 많이 봤죠. 현재까지 통산 프로 전적이 6승 15패인데 뭐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대국에서 봤듯이 이 선수의 기량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을 이 판뿐만이 아니라 앞선 여자 바둑리그에서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사실 입단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입단 영순이었는데 영순이답게 입단을 했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김윤영 선수가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못하고 중앙 두 칸 지켜두자 김대영 선수는 지금 이 선을 몇 번을 차지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젖히고 호구 쳤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갔죠. 다음에 여기 입구자 붙이고 네, 그쪽도 뒀죠. 네, 여기까지 두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두텀을 상대가 지키는 사이에 끝내기로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30초 하나. 이제 우화만 두면 귀는 다 두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집 모양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가를 해보겠습니다. 열아홉 집, 스물, 스물넷,
서른, 서른여섯, 마흔, 집은 한 55집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초. 네. 하나, 둘, 백은 넷, 다섯, 열, 여섯, 일곱, 여덟. 두텀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 12집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20, 30, 35, 41집에 42, 43, 한 40 4집 정도. 44집에 이제 약간의 뭐 이곳이나 이곳의 발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와의 집 차이가 뭐 더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반면 10집 정도에서 네. 이제 집 차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백이 두 텀을 잘 살리느냐 그것이 승부죠.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김다영 선수가 약간이라도 편해 보입니다.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는 점점 변화의 여지가 돌이 놓을수록 줄어들거든요. 네. 뭔가 변화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수순은 좋아 보이네요. 김윤영 선수. 여기를 두고 상대가 반격을 꾀하니까 이 타이밍에 여기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김다영 선수가 노리던 뭐 이런 수법을 마지막 30초 하나 방지함과 동시에 집으로도 크고 다음에 오히려 역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찝고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 이런 식으로 끊는 게 생겼죠. 그 이쪽에 백돌이 오다 보면 이 부근의 흙의 뒷맛이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바로 찝는 교환을 하네요. 네, 김윤영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이국 속기 대국입니다. 김윤영 선수가 아까 시간을 꽤 사용했거든요. 네. 초읽기가 몇 번이 남았을지. 어, 두 선수 모두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찝고 있는 교환을 했습니다. 이곳을 미니까 이곳을 찝고 이었죠. 그래서 김윤영 선수가 뭐 늘어서 그냥 쉽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붙여서 막으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선택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쪽은 틀어 막아봤자 어차피 여기를 흑에게 당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곳은 놓고 따내야 하기 때문에 백집이 그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늘고 나서 다음에 이 부근에 약점을 노리는 것이 낫죠. 아, 저 치는 것까지 듭니까? 네, 한술 더 뜨네요. 최강이네요. 네. 늘면 이제 흙이 이곳을 받는다고 봤을 때 지금 흙집이 좀 더 늘어나면서 김다영 선수가 받을 수는 있지만 백도 이곳에 돌이 하나 오면서 약간 중앙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기 들여다보는 것도 약간 뒷맛이 생겼고요. 아직은 뒷맛이 좀 백도 나빠서 이 수가 당장 결행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쪽에 돌이 오다 보면 그곳은 김윤영 선수의 충분한 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또 이어서 괴롭히나요? 마지막 30초 하나. 네, 정말 웬만하면 단수 치고 싶은데요. 아, 참네요. 정말 단수 치고 싶은 이유가 몇 번을 굴복을 당해야 지금 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형태에서는 그래도
이 따내는 것이 백의 권리라고 봤을 때 지금 이쪽은 진모에 갔습니다. 지금 백이 세 집이 났고 실전은 백이 여섯 집이 납니다. 세 집 차이네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흑집이 두 집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 당했을 때 한 집이나 혹은 한 집보다도 덜 손해거든요. 뭐 버텨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 선택이 냉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백이 끊어가는 수순이 손이 돌아오면 여기를 내려서는 것이 이 흑돌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아, 패가 되네요. 네, 이곳을 먹여치면 이제 패가 네. 되죠. 그렇다면 여기를 붙이는 것이 이제 백의 권리가 되면서 이곳에 흑이 내렸었던 것이 흑집 두 집이 아니라 의미가 없겠네요. 공배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김윤영 선수의 선택이 냉정하면서 정확하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응수 타친인가요?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끊는 것이 선수가 돼서 집으로 득이라는 거고 네. 만약 이곳을 이어서 백이 받으면 그때는 아까 보았던 이런 뒷맛이 사라진 겁니다. 이제 여기를 쭉 치고 나와서 30초 하나, 둘, 이곳에 네. 백돌이 다 잡히니까요. 네. 그렇네요. 6, 상변도 위험하겠어요. 네. 아, 지금은 버텼고요. 상대의 뒷맛을 노릴지 아니면 집으로 뭐 이득을 볼지 그것을 김다영 선수가 응수타진을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네, 두 선수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짓는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두는 수법에는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 예전에 두었던 수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계속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자책을 하죠. 네. 전수에 대한 그런 자책일 수도 있을 것 같고 6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3경기 여수우거 북선과 경기 후반 건설의 대국입니다. 이국 속기 대국인데요. 중앙에 무슨 돌이 온 것 같죠?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또 한 번 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이곳을 그냥 뒤쪽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끊었습니다. 끊고 단수 치니까 나가고 여기를 두었어요. 네. 지금 틀어 막는 것은 그게 수가 한 수 빠르죠. 30초 하나. 이것은 백이 잡히기 때문에 아, 두 점은 줘도 다섯, 되는 거군요. 네. 반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이 흑이 됐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나갈 수는 없어요. 이건 오히려 흑이 한 수 부족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이런 식의 교환만 해두고 나서 김다영 선수가 결국은 이 뒤쪽으로 손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떨까요? 들여다본 수로 좀 득을 봤을까요? 일단 이 끊었을 때 변화부터 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형태인데 득을 받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김다영 선수가 저런 식으로 시간 연장책을 사용하는 것도 애초에 자신의 생각과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연장책을 쓰는 것일 수도 네. 있고 네, 과연 어떨지 지금 장면에서 냉정한 뭐 교환을 한다면 이제 이곳까지는 교환이 되고 마지막 30초 하나 여기 단수도 교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을 단수 치면 딸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기를 하는 이런 수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선수는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단수를 먼저 쳤어요. 이 교환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단수를 친 이상 여기서 두는 것은 백이 막으면 지금 틀어 막는 것은 여기 이어서 흑이 한 수 빠르죠. 아 그렇군요. 네, 흑이 네 수고 백이 세 수입니다. 백은 찝어서 이쪽을 두었을 때 네 이건 흑이 잡혔습니다. 아까는 이 단수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늘어도 그렇죠. 찝을 때 이으면서 백돌이 단수가 되었는데요. 네. 단수 교환이 있다면 형태가 조금 다르죠. 네, 이제는 반대쪽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백이 찝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곳에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행이었는데 찝어서 받는다면 약간 백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아 이건 아예 그냥 한 점을 잡고 두개 따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후수를 감수해도 한 점이 두텁다는 판단입니다. 글쎄요 지금 부분적인 이 상중앙 쪽에서의 접전은 원한 쪽이 크게 득봤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잔잔한 끝내기 승부로 가겠네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에 백 모양이 좀 붙기 시작하면 아까의 저의 계산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이 열심히 2선 끝내기는 다 했는데 네. 그럼에도 바둑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흑이 약간 우세해 보여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곳에서 김대영 선수가 과감한 선택을 했지만 뭐 득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중앙 처리인데요. 받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 반발하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 30초 하나. 이건 잡히겠는데요? 네, 어차피 지금 붙이는 것은 우변도 크기 때문에 당장은 이곳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중앙도 아니고 우변도 아니고 하변을 또 향했죠. 정신없네요.
지금 우변은 안 큰가요? 우변이 크긴 큰데 이제 네. 어차피 백이 붙여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하변보다 못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를 붙여서 받는 것은 흙이 반발해서 이렇게 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이 둔다면 이곳을 마늘모로 받아야 되는데 네. 마늘모 받는 것은 결국 나중에 흙이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끝내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생각만큼 크진 않습니다. 어차피 받기가 애매하다는 거군요. 네. 바둑은 김다영 선수가 좋았는데 중반 이후에는 김윤영 선수의 추격이 돋보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끊어서 뵀나요? 지금 그곳을 끊어야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이곳에 두 집짜리 끝내기가 남는 것도 있고 이 수 자체가 이 전체 흑도를 좀 열분을 봐서 끊어놓는 것이 한 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 수 자체는 거의 공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수가 오므려서 다음에 뭐 이런 한 칸 뛰는 끝내기 계속해서 이쪽 사이를 뭔가 노릴 수 있습니다. 30초. 뭐 이곳에 끼우는 것도 있고요. 주위의 돌들이 열버지는 거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은 뭐 미세한 승부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속으로 거듭 개가를 해보고 있는데 네. 우선 확정가로만 보면 김윤영 선수가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아, 10집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 8집 정도? 이제 그 정도 느껴집니다. 네. 하중앙 쪽에서 처리가 끝이 난 이후에 여기를 김윤영 선수가 왔을 때 개가 그래요. 김다영 선수가 하변을 지켰죠. 하변을 백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지금 크다고 본 것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쪽을 들여다보고 끊고 나가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두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두 점은 백이 제압을 할 수가 있지만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제압하네요. 그 자리가 크다는 판단이었겠죠? 그 자리가 크긴 큰데요. 그냥 늘고 이렇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곳을 젖히는 것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아, 백이 받기가 까다로워진 건가요? 네, 젖히면 이제 이곳을 틀어맞고 이것을 붙이는 변화인데 아 김윤영 선수도 또 준비한 수가 있었네요.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수익기는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단수치고 이을 때 잇고 받을 때 여기를 호구치면 지금 흑돌이 이곳에 없죠. 이것은 백이 끼우고 나서 오히려 여기를 지켜야 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뭐 크게 득본 것이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백이 언제고 여기를 가면 이곳에 들여다보고 쭉 뚫어서 끊는 것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아까 같은 이 붙여 끊는 교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단수치고 이었을 때 단번에 끊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수순을 두기 전에 호구를 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쪽도 좀 두텁게 잡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집으로만 본다면 이곳을 잡은 것이 한 다섯 집 정도 이제 끝내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김다영 선수가 가게 된다면 여기도 다섯 집 이상의 가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으로만 보면 사실 이쪽이 더 커요. 여기는 대신에 좀 더 두텁습니다. 이 백돌 전체에 안정을 꾀하기도 했고 뭐 잡히진 않는다고 해도 백이 못 살아있다면 계속 이런 곳에 끝내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는 맞아, 곳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네, 지금 김다영 선수가 둘, 두고 싶은 셋, 곳이 그리고 느는 수. 다섯. 뭐 거긴 선수 교환이 되고요. 이제 중앙 쪽 끝내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가장 커 보입니다. 이곳이 자체로 집이 100집이 다섯 집이 줄면서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고 한 점을 잡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여섯 집도 넘는 자리입니다. 네. 반상 최대네요. 여기를 둔다면 김영 선수가 어떤 곳을 선택할지가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중앙에 한 점 잡는 건 안 큰가요? 이곳이요? 아, 상중앙이요? 집어서. 아, 여기요? 네. 여기는 뭐 찍는다면 항상 받아야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해도 뭐 엄청난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서로 아껴두고 있는데요. 뭐 백의 입장에서 손해는 없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교환을 시켜놓는 것이. 네. 있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뭐 이곳이 약간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김윤영 선수의 끝내기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곳이 여섯 집 자리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이쪽에 흙이 느는 것도 꽤 커 보입니다. 늙거나 혹은 중앙 쪽을 가는 것이.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이쪽 부근과 이쪽 부근만 처리가 된다면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요. 워낙 중앙에 많이 뒀기 때문에 네. 끝내기는 둘 곳이 별로 없네요. 네, 지금 어떨지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확정가로는 김다영 선수가 조금 앞서고 이제 백이 발전성을 통해서 이 중앙 쪽에 얼만큼 마지막 30초. 더 집을 붙일 수 있는지 그런 승부로 네. 보이거든요. 사석은 네. 김다영 선수가 두 개를 더 따내고 있고 사석을 계산하면요. 뭐 이곳은 항상 이렇게 되고 이 상태로 개가를 하면 됩니다. 10집, 20, 23, 25, 30, 36, 마흔, 쉰, 쉰다섯, 쉰아홉, 한 60집 정도. 흙집은 60집이 나네요. 네. 하나, 둘. 백은. 지금 집만 보면 48집입니다. 그 48집을 셌을 때는 제가 중앙을 딱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곳을 둘, 넷, 여섯 집을 봤을 때
반면 12집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곳을 붙였을 때 뭐 최소한 3집은 늘어나 있고 4집 늘어났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미 선수로 집이 늘어났습니다. 3집, 4집 늘어나고 나서 한 집 반 정도까지 좁혀지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00선 끝내기. 마지막 30초 하나. 저는 이바둑은 네. 시종일관 네. 미세하게 약간 흙이 좋아 보입니다. 역전에 재역전을 하다가 뭐 미세하게 이기는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시종일관 미세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시종일관 미세하게 약간 김다영 선수가 우세해 보여요. 네. 네, 지금은 흙이 좋네요. 확실히 좋은가요? 네, 흙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골인을 해서 김다영 선수가 승리를 거둔다면 이 바둑은 뭐 김다영 선수의 명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싸움바둑으로 계속 이렇게 승기를 잡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미세한 뭐 집바둑은 뭐 그런 바둑을 종종 볼 수 있지만 상변에서의 그 술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곳에서 바꿔치기도 좋았고 그 네. 이후에 순간순간의 선택이 냉정합니다.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큰 자리는 이곳이 있죠. 이쪽은 권리죠? 네, 이곳은 이곳이 항상 백의 선수 교환이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붙여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흙이 이쪽으로 잡으면 아래쪽을 단수를 쳐서 여기를 따내는 것과 이쪽 들어가서 전체 패를 노리는 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네, 지금 받고 이제 이곳을 막고 마지막 30초. 거의 바둑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치받고 젖혀서 나중에 여기도 백이 한번 받아야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바둑은 끝이 났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제가 애초에 세지 못했던 뭐 이런 한 집 정도 더 받는 곳.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이 김다영 선수의 마지막 끝내기 선택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유영 선수는 확실히 지금 이런 차이라면 두터움보다는 일단 집을 선택하고 나서 둔 네. 끝내기가 더 나았겠죠. 네. 이제는 김다영 선수의 승리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흙이 늘어날 곳이 좀 더 생기는 국면이군요. 지금 백의 괴로움 그리고 원래 중앙 집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중앙은 집이 늘어나면 상대도 그것을 깎아 들어가면서 같이 늘어납니다. 이미 뭐 흑집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되다 보면 네, 이 바둑은 김다영 선수가 거의 잡았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앞서 제가 이제 프로 기사들도 이 끝내기를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끝내기는 이제 계산도 어렵고 사실 그리고 끝내기라고 해도 이 계산이나 혹은 뭐 이 끝내기가 몇 집짜리인지 뭐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기도 동반이 돼야 하거든요. 그 일례로 이런 식의 형태가 만약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다른 곳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변 쪽에 끝내기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을 때 백의 입장에서 이제 저쳐 이으면 30초 하나. 언뜻 보면 그냥 무난해 보이죠. 네. 그럼 이렇게 단수 치고 네. 있고 다 이제 끝내기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백은 이렇게 끝내기 하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 지금 딱 김윤영 선수가 미리 보여주는데요. 여기를 먼저 끊어야 합니다. 여기를 먼저 끊고 지금 이렇게 단수 치면 원래 단수 치고 안 받아도 됐던 자리가 지금은 단수니까 하나 받아야 되죠. 그만큼 손해죠. 그러면 이제 흑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선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정수인데 이때 백이 그냥 젖혀 있는 것이 아까와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 단수 치고 이렇게 젖혀 있는 것이 30초 하나.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뒷공배가 다 채워지면 흑이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그 교환이 없다면 흑이 안 받아도 되는데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수익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의 끝내기 같은 경우도 언뜻 보면 그냥 쉽게 선수 교환하고 뭐 젖혀 있고 이렇게 끝이 날 듯 보입니다만 이렇게 끝내기 하면 백이 손해입니다. 백은 먼저 여기를 젖혀서 틀어 막으면 여기 끼우는 것을 노려야 합니다. 이게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도서 이득을 보는 끝내기도 있고요. 뭐 수익기도 동반이 네. 돼야 되고요. 아무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끝내기만큼은 팔방미인이 돼야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끝내기가 강해지지 않고서는 뭐 고수가 절대 될 수가 없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바둑 행사에 가서 아마추어 애기가 분들과 대국을 펼치거나 그랬을 때 가장 이 프로와의 격차가 느껴지는 그리고 약점으로 꼽히는 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끝내기입니다. 사실 프로들이야 그래도 이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읽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겨루어도. 네. 아마추어분들은 바둑을 즐기시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 머리 아픈 곳을 읽는 것이 조금 괴롭죠. 그래서 끝내기가 약하신 애기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례로 젖바둑을 두다 보면 끝내기에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네. 끝내기 기사들이 뭐 보통 젖바둑에서 끝내기에서 많이 따라잡죠. 하지만 오늘 김다영 선수가 보여주는 끝내기 정말 냉정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한번 끝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곳을 상대가 젖혔을 때도 다른 곳의 끝내기가 어디에 몇 집짜리가 남아있는가에 따라서 흑의 응수가 달라집니다. 다른 곳에 끝내기가 하나도 없다면 부분적으로는 이수가 정수예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네. 그런데 다른 곳에 큰 끝내기가 있다면 여기를 막고 상대가 끼어 이을 때 단수 치고 여기를 따내고 자체로는 당했지만 이러고 나서 큰 끝내기를 향하는 것이 낫죠. 아, 선수를 잡고요? 네, 아까는 선운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이 끝내기 상황과도 연관이 있고 끝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이죠. 아, 그렇죠. 이창호 구단이 이 스승 조은현 구단과의 이 사제 대결에서 초중반에 항상 뒤처지다가 끝내기에서 미세하게 따라잡고 또 반집 혹은 한집반 이렇게 역전승을 많이 거두면서
끝내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단한 건 이창호 구단이 그렇게 끝내기에서 뭔가를 해나갈 때 아무도 그게 대단하다는 걸 그 당시에 몰랐다는 거죠. 그 원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인식은 있었겠습니다만 끝내기에서 이렇게까지 따라잡을 수 있구나 혹은 뭐 완벽하게 국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창호 구단이 알려준 거죠. 네.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까지 지금 개가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뭐 이곳은 들여다보고 틀어막으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 끝내기입니다. 그럼 이곳은 젖힐 때 그냥 이렇게 받았다 치고요. 뭐 이곳은 정리가 되고 사석을 김다영 선수가 세 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사석을 합쳐서 이제 이곳까지 11집, 12, 20, 22, 26, 30, 34, 38, 40, 42, 50, 60, 62. 흑집이 62집이 납니다. 100은 여기 한 번 더 가일 수가 필요하고요. 12, 20, 30, 34, 36, 40, 44, 50, 53. 53집이 나네요. 그럼 9집 차이예요? 네, 9집 차이인데 이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9집 차이라면 역전은 나오기 힘듭니다. 네. 두 집 반 차이를 벌릴 곳이 지금 거의 다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하나 둘 네 김다영 선수가 이 기풍이나 뭐 뭐랄까요 기질 이런 면에서 언니와 흡사하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김채영 선수도 상당히 전투형이죠. 그러니까 전투적인데 세밀한 네.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 집요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끈기가 있습니다. 김다영 선수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두 선수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노력파 기사들이죠. 네. 더 재밌는 점은 대표실에서 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노력파입니다. 더 재밌는 점은 이 두 선수가 이렇게 초반 포석 연구나 뭐 그런 것을 할 때 보통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더라고요. 아. 이쪽 그룹에서 이제 연구가 네. 벌어지고 연구가 펼쳐지고 있고 저쪽 그룹에서도 이제 연구회를 하고 있다면 두 선수는 각기 다른 곳에서 연구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자매 기사기 때문에 뭐 더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면 형제 기사도 그렇게 연구를 할 때 그런 편인가요? 그 제 주위에 이제 형제 기사라고 한다면 네. 사실 뭐 김수장 구단이나 그 과거에 이제 김수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한참 대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제 연구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기회는 없었고요. 네. 제 또래의 형제 기사들은 뭐 안성준, 안영준 형제 그리고 뭐 류동환, 유민영 또 박승철, 박승현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요. 같이 연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나마 안영준, 안성준 형제가 연구하는 모습을 좀 몇 번 봤을 뿐 다른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한두 집 끝내기만 남은 것 같죠? 네, 큰 끝내기가 남지 않았고요. 이제 김윤영 선수가 이곳을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못 보여주느냐 딱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김다영 선수의 이수나 김윤영 선수의 이수는 흙은 먼저 여기를 지켜야 했고 백은 먼저 여기를 지금 젖혀야 했거든요. 서로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본다면
아, 저치죠. 네, 여기까지 지금 다섯 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흙이 돋다면 다섯 집이 여섯 집, 일곱 집, 여덟 집입니다. 지금 역끝내기 세 집짜리를 놔두고 흙이 여길 막은 거예요. 못 봤어요. 네, 못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손이 가려고 하다가 멈췄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화점으로 받는 것보단 역시 있는 게 낫나요? 지금 이렇게 받으면 여길 붙이는 끝내기가 있어서 상당히 당합니다. 아, 그래도 막습니까? 그럼 이제 끼우는 끝내기는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도 이제 프로들은 생각을 할 때 과연 이곳을 꽉 있는 게 득인지 여기가 득인지 그것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일단 선후수는 달라지고요. 몇 집 정도 흙이 더 손해를 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아까 가만히 꽉 이었을 때는 여기까지 다섯 집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네 집이죠. 이곳이 한 집이 줄었고요. 후단에서 다섯 집에서 아 이것이 정수네요. 한 수 차이가 나는데 한 집까지 차이는 안 납니다. 올바른 길을 간 건가요, 흑이? 네. 김다영 선수 입장에서 뭐 유리하다고 해도 후회는 되겠죠. 지금 이런 큰 역끝내기를 놔두고 이제 여길 뒀으니까요. 하지만 승패에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유리한 입장에서는 왠지 계속 쫓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개가를 마칠 때까지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혹시 자신의 계산이 틀리진 않았을까?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뭐 반면 열지의 언저리에서 결국 바둑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김다영 선수가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는 모습인데요. 네. 오히려 김윤영 선수는 좀 묵묵히 두어가고 있고요. 지금 뭐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수 치고 이을 때 이곳을 연결하면 끝내기도 거의 다 끝이 났죠. 마지막 반패가 하나 남네요. 그 반패에 따라서 아홉 집이냐 열 집이냐 뭐 그 정도 승부 같습니다. 반면으로요.
김다영 선수가 강승희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하네요. 사실 강승희 감독이 이번 라운드에서 백지희 선수를 출전을 시키면서 이민진 선수를 뺐습니다. 네. 정관장의 여신이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여자 바둑계를 지탱해줬던 이민진 선수를 빼면서 지금 김다영 선수 출전을 시켰기 때문에 백지희 선수 백지희 선수와 함께 또 김다영 선수를 출전시켰기 때문에 사실 서열로 보나 혹은 이 팀 내 성적으로 보면 김다영 선수가 더 안 좋았잖아요. 1승 4패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에 보답하는 모습. 값진 1승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패를 양보했고 흑이 연결했고요. 지금 여수 거프선 팀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랭킹대로만 간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 여자 바둑 리그에서 성적대로만 간다면 이민진 선수를 출전시키고 김다영 선수와 백지희 선수 중에 누구를 출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전공법이라면 지금까지 전공법으로 4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번 승부수를 던진 거죠 이번 라운드에서. 아 그런 것 같아요. 이 대국을 이긴다면 확실히 작전이 성공했다고 봐야겠고요. 네. 네, 지금 흑집이 42집인가요? 네. 그리고 백은 32집. 네. 아, 10집이네요. 네. 그렇다면 세 집 반 흑승입니다. 네, 이렇게 김다영 선수가 흑 세 집 반 승을 거둡니다. 김다영 선수도 1승을 추가하고 여수 거북선도 분위기가 좋아졌는데요. 네. 시종일관 전투 바둑이었는데요. 김다영 선수가 오늘 한 방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이 개인 전적에 있어서도 1승 후 4연패를 기록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두 판이 남아있죠. 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여수 거북선이 1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1국과 3구 이어지겠는데요. 네,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